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킴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요. Everything 이제 상대적. 여러분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심리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심리전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진짜 상대방의 생각,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 이거를 사자구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완전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제가 오늘 또 완전, 아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하루 종일 막 컴퓨터로 보고 있었더니, 눈알이 약간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빠르게 리딩을 해볼 거니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치열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거 아니고 이걸로 할까? 상대방 여러분, 상대방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네 개로 나누는 거야. 네 개로 나눠가지고 해보자. 어떻게 짐작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를 한번 봐줄게요. 흥미진진하지? 해볼게. 1번, 카드가 오늘 넘쳐나겠다, 그죠? 너무 많이는 뽑지 않을까 봐, 그죠? 좀 구체적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아주 심리전이 될것 같은데 흥미진진해 버린다. 여러분 후기 진짜 많이 남겨주셨는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답글도 요즘에 못하고 있고 슈퍼챗도 엄청 많이 남겨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을 다해서 리딩 한번 해볼게요. 개인 리딩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담하는 것도 제가 빠릿빠릿하게 답드릴게요. 제가 밀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쪽부터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요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언제 보셔도 좋은 타임리스 리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고 똑같은 사람하고 내일 또 보셔도 돼요. 왜냐면 사람 마음은 갈 때와 같잖아요. 그죠? 한 시간이 다르고 10분이 달라버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보셔도 좋아요. 또 보셔도 좋고.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들으시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메시지의 방향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뽑으실 시간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자, 여러분 뽑으셨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스톤 놓아드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스톤하고 그 카드가 다른 게 눈에 들어오실 경우는 다 들어보시고 현재 상황이나 내 마음이 어떤 게더 가까운지를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파일을 한두 가지 정도 들어보신 다음에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맞으면 계속 더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내게 아닌데 억지로 듣고 계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과 내 에너지가 바꿔서 나올 수 있고요. 부분만 바꿔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바꿔서 나오면 180도 바뀌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10초 더 드릴게요. 골라보세요.
출발. 스페이드, 클로버, 하트, 뭐냐?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야? 이게 왜 이렇지? 그쵸? 이상, whatever that is. 아, 원래 이런 건가? 아, 원래 그러네. 원래 그러네. 미안합니다. 원래 그래요. 어. 스페이드, 클로버, 하트,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타임라인은 고정 댓글 가시면 있고요. 만약에 아름다운 후기로 인해서 고정 댓글 사라졌을 경우에는 본문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소프라노 김박사, 소프라노 김홍경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서 내 안에 자기 확신을 키우고, 따뜻하고 다정한 우리 김박 패밀리들과 재밌게 한번 지내보도록 하시자고요. 잘 오셨어요. 출발합니다. 렛츠고. 뿅! 자, 첫 번째 분들 갑니다. 하늘 색깔 스톤이고요. 뭐냐 이거? 스페이드 A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속마음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상대방의 속마음 읽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속마음 들어보시고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 드신다면 바로 딴 거 뽑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함께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도 뽑아봅니다. 아주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흥미진진하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극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네럴 리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맹신하시면 곤란해버립니다. 아, 개인 리딩 오셔야 돼요.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도 한번 뽑아볼까? 어때요? 어때요? 그리고 제가 보조카드 뽑고 둘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뭐든지 질문을 잘해야 돼. 챗 GPT한테도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타로 할 때도 여러분 질문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제대로 되는 그게 답이 나와. 뭔 일이냐? 잠깐만요. 이 집 재밌는 집이네. 이 집 재밌는 집이네요. 재밌는 집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잠깐만 보세요. 반복적으로 반복된 주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속마음. 일단 여러분들 속마음 제가 읊어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너무 내가 지금 주제를 정했는데 너무 복잡하다. 김홍경이 정신 못 차리겠다.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 조급해서 미칠 것 같은 분들은 다른 거 뽑으셔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엄청 좋진 않아요. 여러분과 이제 이분 사이에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려면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관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은 걸로 보여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안정권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평화는 찾았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거나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답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런지 나는 어쨌든 너랑 끝까지는 가봐야 되겠다거나 여러분들만의 어떤 결론이 섰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분명히 두 사람이 이 사랑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고 힘듦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갈 의향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 여러분과 깊은 대화가 하고 싶어요. 지금 깊은 대화가 하고 싶고
완전히 끝난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관계가 한번 끝났다가 다시 시작된 관계라고 보여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게 나와 있고, 관계가 다시 뭔가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 아, 여러분들이 아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다, 약간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자신과 뭔가 클릭이 안될 때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랑 나랑 둘이서 좀 대화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게 뭐, 우리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랑 단둘이서 나는 좀 얘기를, 좀 깊은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한 거를 뽑았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중독됐다고 느낀대요. 야, 자뻑 장난 아니네. 이거 자뻑이야, 사실이야, 뭐야?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뭐야, 팩트체크 된 겁니까, 지금? 여러분, 팩트체크 된 거야, 뭐야? 혼자 지금 착각하는 거야,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알려줘봐, 뭐야? 합의된 거야? 상대한테 물어봤어? 지금 여러분들 혼자 생각해. 아, 너는 지금 나한테 혼랑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나 너무 섹시해서 너 지금 밤마다 내 생각하지? 여러분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자뻑이 심한 거야? 아니면 이거 사실이야? 뭐야? 나 되게 궁금하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이성적인 매력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고, 성적인 매력을 미친 듯이 느끼고 있고, 너무너무 연애를 나랑 하고 싶어 한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에 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뭐예요? 뭐야? 인간이 좀 겸손을 해야지. 뭐야? 이분들 뭐야? 이실직고 하세요? 누군지 그거 써놓고 가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지? 그렇게 상대가 적극적인 구애를 했을 수 있잖아. 아름다운 그거네요. 예쁜 연애 하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이지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의 눈을 떴다, 자신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이 쉽지는 않지만 버텨보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게 맞나 보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지랖 떨어가지고, 오도방정 떨어서 미안합니다.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맞네요. 미안해요. 질투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인지를 한대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감정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뭐, 썸을 타기 시작했다거나 연애를 시작한 관계 정도로 보이고, 어느 정도 어쨌든 감정이 확인이 된 관계, 이 관계는. 그래서 오래된 관계라기보다는, 뭐, 그쪽에서 여러분을 좀 오래 좋아했거나, 약간 이렇게 좀, 한쪽이 다른 쪽을 조금 오래 지켜본 느낌이 조금 있어서, 뉴러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지가 조금 더 약간 프레쉬,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이고. 그렇네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자폭할 만한 이유가 있네. 미안해. 혼자 까불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보이고,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스트렝스 카드가 나오잖아요. 스트렝스 카드가.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거를 버티는 거거든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어 슈퍼 파워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이게 나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분명히 그냥 쉬 연애를 할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제약 같은 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제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약에 대해서 둘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한 사람만 문제를 느끼고 다른 사람은 문제를 안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문제라고 느낄 만한 혹은 이슈라고 느낄 만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둘 다 알고 있고 둘 다 그걸 이겨낼 만한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문제니까 때려치세요. 나는 이런 거를 하면서까지 너랑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는 너만 중요합니다. 하고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고 있다고 보여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렝스 카드 위에 아주 바람직한 것이 3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협동을 말합니다. 함께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어렵다면 너랑 나랑 같이 힘을 합쳐서 땅굴 파서 우리 이거 지나가자. 너랑 나랑 짐을 나눠 들고 우리 같이 이거를 해결해 나가보자 라는 거예요. 좋다 좋다. 두 사람 아름답네요. 이거 갑자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됐어요.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 오두방정 떤 거 한 번 더 사죄드리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4 오브 컵스 나오고 제가 웃기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이거든요. 2 오브 컵스 나오고 4 오브 컵스 나와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면서 너 내가 좋아 죽지, 너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지, 너 나랑 손잡고 싶어 죽겠지, 너 나 안고 싶어 죽겠지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 너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로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만큼 티를 안 낸다고 나와 있어요. 티를 안 낸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웃기다고 한 거예요. 서로 마음은 확인했는데 마음을 확인한 만큼까지만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그 열망이나 사랑이 수치적으로 100일 때 서로가 그냥 너 나한테 호감 있지 정도로만 인지한다는 거예요. 서로한테 내가 너를 좋아합니다의 수치가 한 50에서 60 정도만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너를 정말 미친듯이 원해요가 100인데 인지는 50에서 60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를 내고 있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분들의 심리가 아주 재미지네요. 아주 재미집니다. 요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래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거랑 상대가 아는 거랑 내가 표를 낸다고 표를 내지만 그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우리가 다 까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거든 성격적인 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노력이 상대방한테 100%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그 오해라면 오해 소통의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사람은 분명한 거는 둘 다 서로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고 문제가 있든 상황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우리는 해피엔딩이 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림이 보여서 이분들은 뭐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속마음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아주 잘 될 것처럼 내가 보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간단하게 뽑아드리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오시면 되겠는데 되게 신기하다 뭔가 둘 다 이렇게 서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다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카드에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는 건데 그러게 맞아 들어간다는 게 나는 더 신기해요.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어디 갔냐? 조언 카드 비스무리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다른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네. 이렇게 좋은 카드 겸 미래 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6일 날에 황소자리인 유문이 떠요 여러분. 그거를 기점으로 또 변화가 또 확확 온다고 하니까 또 우리 집은 또 이렇게 그 천체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후기가 그때 또 막 미친 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근처에 무슨 일 있는 그 있잖아요. 뭐 기대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아셨죠?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조금 불안한 감정이 드시는 어떤 시기에 계신가 봐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약간 녹색과 보라색이 나왔어.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녹색과 보라색. 인투이션 나와 있고, win-win outcome is forecast 돼 있어요. 그리고 anxiety 돼 있고, a time to give rather than take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죠. 본능, 그 식스센스라고 하는데, 직감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느낌적으로 이게 맞아 하면 그게 맞아요. 의심이 들어 하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첫 느낌이 딱 오면 의심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과 나 둘을 뭔가 좋게 해주는 둘이 원하는 그 결과치가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천칭 자리가 나와 있고 또 처녀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상대방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어주어야 할 시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받으려고 챙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느낌 오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데 아까 속마음을 봤을 때도 두 사람이 직감이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가 예측했던 서로의 마음가짐이 이그 짝대기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왜냐면 거의 동상이몽을 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비슷하게 추측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단 포커 페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적인 차이가 있었다 뿐이지, 강렬함의 차이가 있었다 뿐이지, 방향성이나 색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냥 느낌 오시는 대로, 그냥 그 페이스 막 가시면 되겠다고 보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쁜 사랑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것도 뽑아드릴게요. 너무 웃기다, 근데. 둘이서 되게 좋아하는데 아닌 척을 되게 많이 하네. 근데 웃긴 건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약간 임자 만난 느낌 조금 나는 것 같아, 이 커플. 그쵸? 서로가 약간 임자를 만났어. 서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인스파이어, 그래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데, 누군가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무언가를 이렇게 할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그죠? 영감을 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딸기를 좋아한다던가, 뭐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딸기가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나 녹색 이런 것들이 뭔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딸기 시즌이 두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두 사람이 지금처럼 그냥 예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 하나 정도 더 들어보시고 더 맞는 거를 내 걸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관련된, 출발과 관련된, 내 마음의 갈등과 관련된 그 쿠키 리딩 올려놨으니까 심심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소프라노 킴박사, 소프라노 김홍경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3, 2, 1, 델롬델, 참깃밥 패밀리 여러분들,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언제나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함께하는 킴박 패밀리가 있는 킴박 타로입니다. 여러분, 라이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라이브 영상을 날려먹었어요. 미쳐가지고 삭제를 누른 거야, 내가. 막 이걸 하다가. 진짜. 진짜. 한 시간을 붙잡고 막 컴퓨터를 난리를 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또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날이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미세먼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마스크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곧 주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기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했어요. 잘 자요. 안녕. Love you. 안녕. 아이고. 자, 핑크색 가볼게요. 운명과 나포유가 나왔어요. 또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리딩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마음, 상대방의 속마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마음, 속마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아, 이것도 이제 내가 헷갈려. 어떡하지? 내가 헷갈려요. 여러분 일단 상대방을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특이한 거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아 우리는 짝이야 너는 내 짝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연인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또 무슨 드라마인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스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알아야겠어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여러분 진짜 노래 잘해요 막 이렇게 쓰셨던데 저 성악가예요 여러분. 저 원래 노래 잘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저기 밑에 제 본업 채널에 관심 한번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타로 채널만 관심을 주시고 성악 채널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한 톨만 주십사 제가 저기 밑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부탁드릴게요. 타로만 관심 있고 아무도 성악, 오페라, 클래식은 아무 관심 없어. 관심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격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공통적인 그거를 뽑은 거예요. 공통적인 거. 이 집도 신기하네. 신기해버리나. 일단 뭐냐면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지금 빨리 뭐를 좀 하고 싶어요. 빨리 뭐 하고 싶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손이 간지럽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빨리 뭘 좀 해야 되겠다고 느껴.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나는 내 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상대방이 아이가 있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대방이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의 리딩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딴 거 뽑아요. 알았죠? 만약에 아이가 없다고 치면 좀 상대방이 좀 유치한 스타일 좀 어린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아니면 딴 거 뽑아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제발 딴 거 뽑아요. 아닌 거 듣고 나서 나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알았죠 여러분? 나 악플 받으면 나도 상처받는단 말이야. 알았지? 제발 딴 거 뽑아. 딴 거 뽑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렇다고 보여요. 어린이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야.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혼하셨거나 뭐 아이가 있다 치면 있다고 쳐요. 근데 없으면 또 멀쩡한 사람한테 또 애가 있다고 내가 만들 순 없잖아. 뭔지 알죠? 여러분 아니면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아니면은 좀 미성숙하거나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게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손이 간지럽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한 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성적인 끌림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라고 지금 여기에 써주셨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나는 네 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지금 두 사람이 약간 핀트가 나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핀트가 나왔어요. 두 사람의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지금. 해볼 필요가 있고 약간 지금 주파수 안 맞아서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이 빨리 자신하고 어떤 결론을 짓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리고 여러분하고 자기하고 좀 가볍게 플러팅을 하는 정도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도 좀 웃기고 앉아있네. 왜냐면 나는 네 짝이 아니야 라고 해놓고 왜 플러팅하고 난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진짜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지 않아요?
저런 거 진짜 무책임해. 저런 거 진짜 싫지 않아? 웬일이야. 진짜 극혐이다,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공통적인 카드를 뽑으면, 그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는 카드가 나오고, 퀸컵이 나와요. 퀸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해. 이거 지금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고, 그 열정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요. 상대방 좀 특이하신 분이다. 내가 카드 좀 더 뽑을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 없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 지금 망상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망상한다고 지금 혼자서 생각하고 계시죠. 왜냐면 지금 이 카드 나온 거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요. 소울메이트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닌 척 하는 거 없고 나 너무 막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 갑자기. 나 또 성격이 안 좋은데 나 또 화가 날라 그러네.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나는 네 짝이 아니야. 이래놓고 플러팅 할 거 다 하고 열정, 이성적인 열정 매력 발산 다 하면서 막 소울메이트처럼 막 감정을 여왕만큼 막 여러분한테 사랑을 겁나 주면서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여러분이 자기랑 빨리 사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네 짝이 아니야.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뭐야? 나 너무 화가 나네. 잠깐 여러분 뭐야? 얘 전화번호 쓰고 가세요. 내 전화해가지고 쌍욕을 좀 날려줄 테니까. 웬일이야? 이렇게 상도덕이 없어가지고 되겠나 이거? 이거 되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혼나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나한테 일러주세요. 내가 홍구녕 내줄게요. 아니 이거 그거잖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뭐 하던가 말던가 하나를 해야지.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 포기하지 않겠대요. 아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겠대요. 어쩌자는 거야. 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 딴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좀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쩌 여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이거 보러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카드도 지금 얘한테 그래서 너는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분들은 내가 그거를 뽑아줘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 기다려보세요. 이 사람 양다리인지 내가 좀 봐줄게요. 저 지금 쌍욕이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기다려봐.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아니, 이렇게 남의 막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내가 것들이라고 할게요. 것들은 제가 천벌을 받아야 돼. 기다려봐. 내가 유월하면 선샤인 부르다가 갑자기 화가 확. 우리 킴박 패밀리들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은 내가 확 그냥 기다려봐요. 일단 양다리인지 아닌지부터 알려줘. 근데 여러분 이 제3자라는 거는 꼭 그 뭐지 어떤 이성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어떤 자존심을 뜻하는 게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기의 자존심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하는 거, 혹은 자신의 집안과 뭐 여러분, 혹은 일과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조언과 여러분, 뭐 자신의 커뮤니티와 여러분, 뭐 이런 게 다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꼭 굳이 뭐 또 이성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를 여러분이 막 예민하게 무조건 뭐 여자야 남자야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제3의 요소라는 거는 화가 날 일이지. 뭐야?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해요. 이 사람이 비밀이 있어. 비밀이 있어요, 지금. 더 뽑아. 근데 제3자는 아니야. 제3의 요소는 아니야. 제3의 요소는 아니고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제3의 요소 아니야. 여러분이랑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묵히고 있네. 여러분이랑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좋아해. 여러분이랑 잘 되고 싶어. 새로운 출발하고 저 시스 나왔어요. 결론 내고 싶어요. 뭐가 문제야, 지금? 그럼 뭐가 문제야?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해. 야, 또 나와. 와, 또 나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또 나왔어요. 와, 사랑이 시작됐는데 왜 못하는 거야? 왜? 상상만 하고 있어. 열정도 왕이 나왔어요. 왜? 그래, 프로포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 프로포즈 카드 나왔는데 왜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왜 못하는데. 포기를 또 못하시겠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떡하죠. 여러분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왜 또 지운지 마음이 아프고 난리 났어. 어떡해. 아 말이 나는구나. 어떡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아 또 여러분을 또 미치게 또 끌려버렸어.
여러분 또 여기 또 이거 또 나와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바보 카드 있대요. 두 사람 지금 갓 사귀기 시작했거나 갓 사귀려고 하거나 뭐 약간 그런 서로의 마음을 지금 이미 확인했고 지금 여기도 지금 매니페스테이션을 뜻하는 매지션 카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매니페스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귀려고 이 사람이 여러분 꼬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어?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속마음은 나는 너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파사드 가짜란 얘기예요. 왜? 지금 밑에서는 여러분과 사귀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껍데기에는 이게 포장지에는 이렇게 해놨어. 난 널 위한 사람이 아니야. 너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너 너한테 맞는 사람 만나야지. 해놓고 그 밑에 모든 행동은 여러분과 사귀기 위한 행동을 다 하고 있어. 모든 매력 발산과 여러분이 나랑 사귀어줬으면 좋겠는 모든 거를 다. 너 나 좋아하잖아. 나 너 좋아하는데. 너 나 그거를 다 하고 포장지에 이름을 써놓기로는 너랑 나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장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이 카드를 지금 다 뽑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뭔지 알아?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아. 포기하지도 않겠대.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을 또 포기를 또 하지도 않겠대. 이건 뭐 기특하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과 만나면 말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행동이 조금 더디고 여러분을 중도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지금 프로포즈 준비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거든요. 지금 다 했어요.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어떡하지. 주변에서 말이 나고 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이간질을 하거나 뭐가 있어 지금. 뭐가 있어 놓으니까 사랑이 시작됐어요. 상상만 하고 행동 못해. 이거 하이어 레벨 오브 커미트먼트예요. 이게 사귐의 또 다른 그 어떤 결혼의 또 다른 카드일 수도 있거든요. 이 양다리일 수도 있는데 이 양다리 아니에요. 이 사람의 비밀은 여러분을 좋아해.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너랑 해봤자 너랑 안 될 건데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주변이나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걔가 너를 좋아하겠냐? 당연히 안 되지. 너 걔랑 사귀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만나러 갈 걸처럼 여러분들 주변이나 이 사람 주변에 이 관계 자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사람은 그거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두 사람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운명이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은 껍데기에는 너는 내 짝이 아니야지만 지금 모든 행동이 너는 내 짝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간 그런데 되게 당황스러운 리딩이다. 아무튼 이런 행동이 나오네. 놀라워라. 주변에 프레너미라고 그러죠. 프레너미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뭐예요? 친구의 탈을 쓴 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어디까지 나보다 살짝 아래. 그래서 나만큼 되는 것도 싫어요. 나보다 잘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 나 너무 싫어요. 당장 정리하세요. 이 사람은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정리하세요.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해. 아유, 좋은 카드 뽑아드릴게요. 내가 너무 속상하네요. 뭔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뭔가 이렇게 쉽지 않네. 좋은 카드 뽑아드릴게요. 오늘 정말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Work through your fears. It's time to take action. 여러분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되는 카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도 액션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 다르긴 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거 궁금하시면 헬로북 가시던지 저희 개인 리딩 오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봐드릴게요. 개인이든 꼭 알람 해주시고 제가 답 드리면 바로바로 답 주셔야 돼요. 아니면 뒤에 분한테 넘어가니까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예의주시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진도가 나간다고 보여지고 조심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너미 있죠. 친구의 탈을 쓴 선후배의 탈을 쓴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람하고 잘 이루어지는 거,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막상 해보고, 왜일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뚫고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보이고, 그 행동이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어쨌든 두려움을 뚫고 행동을 하래. 하여튼 조심하세요. 프레너미를 조심해. 난 뭔지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이게 여러분께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참, 하여튼 조심. 그리고 16일날 여러분 황소자리 풀문이 뜨거든요. 그때도 또 저희는 또 후기가 그때쯤 또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때쯤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오. 트윈 다시 끄지 못하는 나는 기분 조금 나는 네가 그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드림 나왔습니다. 꿈. 나의 꿈. 여러분의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이 나의 꿈 같은 일이라든지 내가 바라던 꿈에 그리던 연인이 그 사람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멀리 떨어진 롱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이 같은 것들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외로 가서 만난다든지 데이트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할 것 같고 해외 사시는 분 혹은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것들도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킴팝 패밀리 여러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오늘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리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주변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뿅.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 굿나잇. 잘 자. 사랑해. 자, 세 번째 화이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상대방의 속마음입니다. 다음 전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리딩이 나와서 내가 너무 속상한데 그게 또 나온 대로 읽어드려야 되니까. 근데 저런 리딩은 또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내가 거의 1년 만에 저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요즘에 우리 요 채널에는 거의 뭐 결혼 리딩이 거의 테마처럼 나오거든요. 저런 리딩이 너무 오랜만에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거의 뭐 사자 대면 하듯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 근데 지금은 좀 그게 흐름이 맞아. 그게 더 신기해요. 너무 웃겨. 여러분의 속마음, 상대방의 속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근데 여러분이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해주실지가 나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진짜 맞아질지가 너무 궁금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냐? 우리가 아직 서로가 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못한 얘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랑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아직 너랑 우리 못한 게 너무 많지 않아?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애 초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애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애 초기가 똑같은 얘기지. 썸을 타고 있다거나 뭐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약간 썸으로 넘어가기 직전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해 보여요. 확실한 거는 궁금증. 너랑 말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너 나랑 얘기 좀 해. 좀 너에 대해서 좀 알려줘 봐. 나 너한테 대해서 궁금해 죽겠는데. 약간 이런 거 있다고 보이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자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선물 같다라고 느낀대요. 마법 같은 선물, enchanting gifts라고 하죠. 하나도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선물 들 이러거든요. 선물 꾸러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타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고양이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파스텔 톤이에요.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베리 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곧 만나시게 되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을 수 있겠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자고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성적인 끌림, 성적인 끌림을 굉장히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여러분들 좀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몸매라든지 성적인 매력에 있어서 내가 조금 인기가 있어요. 제가 남자들이 저를 좀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저를 보면 또 사정 못 써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트롱 마그네틱 어트랙션 이렇게 나와 있죠. 자석에 끌려오듯이 이렇게 나에게 끌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스티스 나와 있어서 지금쯤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사귀자고 말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좀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베리순이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 똥꼬집부터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다 매력을 느낀다, 혹은 다 사랑해준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사랑해준다라고 느끼거나, 여러분이 이거는 판단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거를 다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끼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다 사랑해준다고 느끼거나, 자신에게 뭔가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go with the flow. 어떨 때는 되게 막 자신의 뜻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좀 피처럼 막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그냥 그 흐름대로 하거나 약간 이렇게 막 종잡을 수 없다.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지금 둘다 물을 갖고 있는 바가지가 두 개가 있어요. 컵도 두 개, 바가지도 두 개죠. 그리고 둘다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을 뜻해요.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관계를 지금 막 감정을 fully blown, 그러니까 감정을 막 미친 듯이 드러내놓고 막 네가 너무 좋아요, 너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를 서로가 다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못한다거나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 절제를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의 힐링이 필요한 관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힐링이라는 것이
뭐, 근래에 쌓았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오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여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관계의 봉합이나 오해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두 사람은 어쨌든 관계를 키워가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이 어쨌든 지금 서로를 좋아하고 있고 매력을 느끼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이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봐드리면 될것 같은데 이 보조카드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두개 정도 할까? 발전을 시켜나가는 관계 정도 되나 보다, 그죠? 아, 내가 앞에 하면서 너무 당황했어, 카드를.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케미스트리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있는 파트너가 있거나 섹시한 매력이 있는 파트너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되게 섹시한 분이 있다고 보이고. 이 관계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혹은 이성적인 어떤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맨날 볼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딥다 키워서 지금 우리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조언 카드와 함께 뽑아드릴게요. 아, 나 근데 너무 당황했네. 여러분, 타로를 들으시다가 너무 내게 아닌 것 같으면 억지로 듣고 있지 마세요. 아셨죠? 제네럴 리딩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황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슬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심상 알아서 들으셔야 돼. 이게 제네럴이에요, 제네럴.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둘다 카프리콘 나왔어요. 둘다 염소자리 났어. 나도 염소자리인데. 대박이에요. The end of a tough cycle approaches 나와 있고, Your hard work is paying off. 여러분, 열심히 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악물고 버티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셨다면, 드디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특히나 지금 16일 날그 황소자리에 그 뉴문이 떠요. 풀문이 뜨거든요. 그때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특히나 저희 그이 채널에는 보름달 뜰 때마다 그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후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그 시기를 좀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도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께 좋은 기운 무조건 있다고 보이고 여기 또 하트도 이렇게 있잖아. 또 하트가 또 나왔어. 스윗니스. 여러분 사랑의 하트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미스터리 여러분들이 알수 없다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보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디어 달콤한 무언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원래 염소다리가 끈기의 어떤 그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독함의 끝판왕, 끈기의 끝판왕인데 여러분이 버티셨다면 그 버티신 이유를 드디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거예요. 드디어 내가 버틸 만했구나. 나에게도 드디어 오는구나. 그 일이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났어. 너무너무 뿌듯하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나들이 와야 돼요.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너무 좋다.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
알수 없던 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여러분이 답을 얻고 원하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게 된대요. 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몇 개 뽑아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뽑았네. Faith, 그래요. Have a faith.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 종교를 향한 것이든 누군가를 향한 것이든 사랑에 대한 것이든 일에 대한 것이든 꿈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실 시간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 쿠키 영상에도 이야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돈으로 살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이소 가서 1,000원 주고 살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의리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도 잡을 수 없어요. 돈으로 살수 없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어보셨다면 결과가 올 겁니다. 행운을 뜻하는 네이프크로바가 나와 있고요. 태양, 햇살, 선샤인, 여기 나와 있습니다. You are my sunshine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던 그곳에, 여러분이 미스테리라 그러면 알수 없었던 것, 숨겨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태양이 비추고 여러분들께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셨고 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애쓰셨던 것만큼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킴박사가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데이. 참,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데이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고 애쓰셨던 것만큼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곧 안기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여기서 진심 다해서 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또 함께 여기서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있는 여기 다정한 킴박 패밀리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든지 또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이 리듬의 기운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예쁜 사랑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푹 주무시고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자자. Good night. I love you. 안녕. 자,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린입니다. 그린. 여러분들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 오, new life. 그렇게 나왔네요. To the sea.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늘은 뭔가 좀 흐름이 묘해. 너무 좋은 거는 너무 좋게 나오고 좀 마음이 또 좀. 무거운 건또좀 무겁게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속마음. 동굴 갔습니까? 동굴 갔어요? 뭐야? 왜 동굴 갔어? 상대방 잠깐 동굴 가셨네. 이 집은 또 무슨 또 이런 오늘 왜 이렇게 약간 드라마가 좀 있네. 서사가 있네. 오늘 이렇게 서사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서사가 있어 보인다 오늘. 갑자기 서사가 뭔가 결혼이 나오는데 뭔가 개운치가 않네. 어떻게 해야 되냐?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 서사가 있어버리는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맞는 것 같아요. 서로가 마음을 알고 있는 관계다. 애정이 있는 관계다. 그렇게 보이고,
엠프레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그걸 제가 먼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속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속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삶을, 혹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고,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떤 트랜지션을 맞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피크를 친다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껏 무르익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어떤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처럼 내가 어떤 이 사람을 만난 것 혹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한다. 안정을 하고, 그러니까 안정을 하게 한다. 말이 이상하네.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한다. 혹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게 느끼게 한다.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이 새로운 감정들이 너무나 벅차고 새로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어떤 그 행복,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애 같은 구석이 있나 봐요. 귀여운 뽀짝한 구석이 되게 깊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고 되게 애같이 천진난만한 면도 있으면서 되게 깊이가 있어서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밖에서는 되게 깊이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유치뽕짝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지 반대로 밖에서는 유치뽕짝한데 여러분들만 있으면 깊이가 생겨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죠? 뭐 사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알아가는 중이거나 약간 요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못 나갔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보여요. 짝사랑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오래 사귀었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그런 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수 있어.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은 상대방은 지금 투더 C라서 이것저것을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여러분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본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깨닫고 뭔가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컨트롤을 놓는, 그러니까 go with the flow라고 그러죠. 그냥 운명의 흐름에 맡기고 뭔가 배우고 알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separation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실제로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현재 자주 만나고 있지 못하다거나 뭐 자주 만날 수 없는 장거리 연애 혹은 일이 바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못 만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더 자주 못 만날 텐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장거리 연애 하시나?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갈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생각할 때 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거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 자기가 좀 더 사랑을 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겸손,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겸손을 떤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렵다, 어려워. 진도가 나가는, 우리가 좀더 우리의 사랑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요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이때가 3번까지 잘하다가 제가 지금 약간 전화를 좀 받았는데 지금 약간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죽박죽 되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밑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을 못 차리네. 그 중간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킹컵이 나오고 열정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엠프레스 카드, 뭔가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뭔가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임신이 가능하고 안원하시면 조심하시면 되겠고 관계 자체가 드디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관계 자체는 속마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진도가 나가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요.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른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이성적인 끌림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좋아요. 그래요. 두 분을 위해서도 제가 그거를 뽑아드릴게요. 그 뭐지? 어디 갔냐? 그거 뽑아드릴게요. 조언 카드. 앞으로 어떻게 될지와 함께 조언 카드 제가 뽑아드릴게요. 자신감이 여러분들 성공을 향한 가장 큰 열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드디어 가속도를 얻기 시작한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게 드디어 뭔가 좀 속도를 낼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드디어 여기 뭔가 움직임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뭔가 모르겠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잘될 거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는 무브먼트, 이것도 가속도를 뜻해요. 그래서 드디어 속도가 날 거고, 지금 이것도 그린이 나왔는데 그린이 나왔어요. 그래서 녹색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뭔가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뭔가 밀어붙이세요. 지금은 뭔가 밀어붙이실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어요. 요분들은 지금 흐름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나서 뭘 하시던지 간에 흐름이 좋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정이든지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셨다면 그거를 좀 진취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럭키참 뽑아드립니다. 오, 미라클 나왔어요. 이 아까랑 똑같이 나왔어. 선샤인과 그리고 네잎클로버 그리고 미라클 기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적 그리고 네잎클로버 그리고 햇살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과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비밀을 다 알려줄 그런 길잡이가 될 햇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처럼 생각할 그 일이 곧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날 거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밀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갑니다. 3, 2, 1. 델룸데 상킴 팍팸밀리 여러분들 델룸데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하는 우리 킴팍 패밀리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이 리딩의 기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수고했어요. 잘 자요. 안녕.